게임하니? 어, 과학이잖아, 엄마. 아우, 싫지도 않아, 재밌어. 리나, 게임 좀 그만해. 아, 알겠어. 아우, 과학이라고 게임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할 거야? 굉장한 스피드. 엄청난 스피드. 아, 놀러오고 싶다, 리나. 하늘이 너무 맑고 좋구나. 음악 부신다고. 아, 여기가 런던 대형인데. 야, 어. 뒤에 차 안 보여. 언제 가겠어? 안 보이거든. 안 보이거든. 그치, 어디서든 1등 하는 게 좋은 거지, 엄마. 그래, 너 기특하네, 1등 하니까. 나 이제 운동할래. 그래, 어디 가서 할 거야? 아니, 집에서 해야지. 제대로 크게 엉덩이 흔들어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예, 예. 이렇게 움직여서 지방을 연소시키자. 하나, 둘,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둘. 오케이, 이겼다. 예. 움직임이 좋았어. 오, 힘내다. 예나 이따 아빠랑 마인크래프트 하자. 마인크래프트라고? 너 아버지랑 던져?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가 어딨어? 여기 여기 여기. 뭐야 나? 어. 아리 나. 아빠 웬일로 마크 하고 있어? 요즘 남자 직장인들 사이에서 메타버스 열풍이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메타버스를 알아야 돼. 하긴 메타버스 주도 사야지 요즘. 어, 전화 왔다. 잠깐 조용히 해줘. 여보세요? 어, 언니 뭐하고 있어? 어, 린이랑 형부랑 게임하고 있는데? 오늘도? 언니는 게임에 대해 진짜 개방적이야. 린이 어릴 때부터 같이 게임 공부하고 하더니만 정말 대단해. 나도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항상 불안하기도 하다니까? 내가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엄마가 불안을 덜어내니까 훨씬 낫긴 하더라고. 그래? 무슨 책인데? 이장주 박사님이 쓴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이라는 책인데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양육서로도 좋더라고. 슬슬 읽히는 책이라 여러 번 읽으면서 이번에 내 양육 태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되었어. 아, 어떤 내용의 책이야? 뭐, 게임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게임하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게임하는 아이와 소통하는 법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나도 읽어보면서 아이를 자신감을 갖고 대하게 됐어. 아, 그래?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우리 집은 남편까지 게임을 좋아하고 이한이도 게임 엄청 좋아하는데 내가 엄마로서 게임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잘 모르겠거든. 언니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든든하네. 무슨 소리야. 우리 집도 마찬가지였어. 태어나자마자 게임하니? 어, 과학이잖아, 엄마. 린아, 게임 좀 그만해.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좋지. 나이스. 여기서, 아. 린아, 게임 좀 그만해. 아, 알겠어. 아우, 방학이라고 게임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할 거야? 아, 내일부터 할게. 아우, 이러다 가족끼리 살만 나빠지겠어. 빨리 나와서 밥 먹어. 엄마, 게임 많이 하는 게 아니야. 많이 하잖아. 아니야, 내 친구들 보면은 나보다 다 많이, 나보다 적게 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일단 게임은 나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 첫 번째로 교우관계 증진. 원래 뭐 친구들끼리 밖에 나가서 놀고 그러는 건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못 놀잖아. 게임에서 대신 하는 거지. 온라인에서 만난다고? 어, 온라인에서 친구들이랑 만나서 놀면서 친해지고 그러는 거잖아. 두 번째, 사람이 하루 종일 공부할 순 없잖아. 그럴 때 뭐 이제 컴퓨터 쓰고 뭐 게임하고 뭐 유튜브 보고 이러는 건데 나는 적당량의 게임하고 있다. 평소에 할 일 다 해도 엄마가 막 게임 그만하라고 그러고 화낼 때 있었잖아. 아니, 너 막 자야 되는데 막 늦게까지 한다고 있고 어쩔 때는 막 몇 시에 나가야 된다는데 그때까지 게임 안 끝났다 못 나간다고 막 이러니까 그렇지. 아, 엄마는 게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래? 내가 게임에 대해서 너무 모르나?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 어머, 이장주 박사님 유명하신 분이네. 게임하는 아이의 속마음. 그냥 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게임이 스펙이 되는 세상. 게임이 스펙이 된다고. 게임 세대 아이를 위해 부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게임 세대 아이와 소통하기. 이건 정말 필요해. 신기한 연구가 많이 있네.
게임 욕조 그런 것도 괜찮겠다. 엄마 책 읽고 있어? 오, 무슨 책이야 이거? 게임 세대 내 아이와 소통하는 법. 오, 엄마 어때? 이거 읽으니까 내가 게임하는 이유 좀 알 것 같지 않아? 그런 것도 좀 알겠고, BTS가 포트나이트에서 뮤비 공개하고 막 이랬어? 응. 포트나이트는 세대적으로 인기 있는 게임이잖아. 그러면 나 지금 게임해도 돼? 그래.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을 쓰신 박사님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고 계신 아빠라는데 부모 대 부모로서 좀 여쭤봐야겠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 책 너무 잘 읽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아이가 방학을 하다 보니까 아이랑 어떻게 소통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 게임지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왜 사람들이 뭐에 집착하는가 보면 네. 사실은 그것의 기회가 적다고 생각할 때 집착하게 됩니다. 네. 사실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게임과 관련돼서는 뭐 평일에는 숙제를 했니 안 했니 이 정도 이렇게 보고 제안을 두는 반면 주말에는 완전히 저 자유시간들을 네가 알아서 쓰거라 이렇게 아이들을 믿고 이렇게 풀어주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특별히 하시는 대화나 이런 게 있나요? 주로 아이들이 많은 시간과 관심을 들여서 게임을 한다면 아이들의 시각에서 같이 그걸 보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뭐 포지션이 어디고 어떤 캐릭터 챔피언으로 게임하니 제일 큰 그 무기 중에 하나가 그랩이거든요. 잡아 끄는 거. 오늘 그랩 성공률은 얼마치야? 아이들이 이제 게임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아이들 뭐 전반적으로 뭐 오늘 친구들 얘기들 뭐 공부 얘기 이렇게 들어가면 뭐 무난하게 잘 이야기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나름 규칙을 정하고 좀 간섭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간섭하고 규칙을 정한다는 얘기는 누구의 삶을 통제한다는 그런 뜻이어가지고 그게 옳은 말이어도 반항을 할 때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좋은 부모님은 게임 시간을 정해놓고 잘 지키도록 한다가 아니라 조금 더 큰 범주 내에서 아이들이 시험이나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고 해야 될 것이냐 조금 큰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세세한 것까지 다 뭔가 관심을 기울이고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만 자유로워질수록 좋은 부모님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게임과 관련된 책을 쓰시게 됐어요? 첫 번째가 부모님은 자녀와 게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별로 잘 아시는 게 없으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니까 갈등이 더 커지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했으면 좋을 만한 회사에서 다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데 게임을 못하게 하면서 그런 회사에 들어가길 바라시는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게임 시간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많이 갈등하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매번 실패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실패한 방법을 계속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좀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했던 거 그리고 제 체험들을 같이 여기 녹여가지고 좀 실패를 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미래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게임을 활용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책을 참고하면서 아이랑 잘 밀당을 하면서 지내야겠어요.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끝났다. 리나, 오늘 게임 잘 됐어? 응, 완전. 그래? 최고였어. 네가 잘해서 이긴 거야? 뭐, 나도 잘하고, 팀도 잘하고. 아, 그래? 아, 자부심 뿜뿜이네. 오늘은 몇 대스 됐어? 오늘 6대스. 아니, 좀 좋겠는데. 그래도 됐다. 하긴, 이제. 팀이 이기면 뭐, 몇 대스가 중요한 그치? 거겠어? 엄마, 나 그리고 게임 노트 만들려고. 그래? 오답 노트 같은 건가? 약간 그런 거지. 내가 이 게임을 졌을 때 왜 졌는지, 이겼을 때 왜 이겼는지, 좀 요인 같은 거 적고, 또 게임 얼마나 했는지 적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적으려고. 게임 더 잘하려고 쓰는 거구나? 너무 정확히 보면 그렇지. 내가 아까 읽은 그 책에서도 게임 노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그거구나? 리나, 이제 축구 게임 하는 거야? 응. 이번 경기만 하고, 이제 숙제하려고. 엄마가 니니 많이 믿고 있는 거 알고 있지? 당연히 알지, 엄마. 엄마가 앞으로도 자신감 갖고 믿도록 노력할게. 그래, 나 믿어. 게임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모든 걸 제쳐놓고 게임부터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에 과도하게 시간을 많이 쓸 때 우리 부모들은 불안해지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게임 자체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고
또 게임에 대한 제 양육 태도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아이의 게임 습관에 대해서는 누구나 걱정을 하잖아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게임 세대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책 읽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정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는 행복하게 또 만나요. 안녕!